한번 더 아멘으로 화답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저희는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청년부 주관 심야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너무 떨리는데 저희 청년부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든 영혼이, 특히 청년의 때에 찾으려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나실 때마다 조금 조금씩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자리가 제가 제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나 그리고 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위대하신 주님 한 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광대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주님 한 분께 연락되는 기도이길 원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영광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청년과 함께 우리 청년의 힘을 가지고 찬양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볼까요? 자리에 앉아계시더라도 힘찬 박수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아멘. 추수할 때가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앞에 즐겁게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시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또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수 있게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좋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모든 자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